나는 그 어? 아콘데? 잠깐만 아콘데? 잠깐만 아콘데? 아코 있었는데 패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러브라이브 시리즈가 아닌 뱅드림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뱅드림 걸즈밴드 파티를 이제 많이 하게 했었는데 가차를 신경을 거의 안 썼어요. 판정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차는 거의 안 했고 뭐 뜨든 안 뜨든 신경 안 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달부터 파기 시작해 하면서 카드에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영상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최근에 이제 1300만 명을 돌파해서 15차 드림패스가 나왔습니다. 15차 드림패스가 나왔고 이제 8월 4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영상 올릴 때쯤엔 못하겠죠 아마. 멤버는 총 4명이 올라왔습니다. 애프터그로우에서 이제 3장이, 헬로피워드에서 1장, 그 다음에 로데리아에서 1장, 이렇게 총 5장의 신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드림패스로 나온 거는 이번에 코코로하고 아코 이렇게 2장이 나왔고 이제 기존의 2장에다가 이제 애프터그로우 2장, 모카랑 그 다음에 츠구미 이렇게 4성 2장이 나왔고 3성은 이제 토모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장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현재 15,000개를 준비했습니다. 15,000개를 준비했고 이제 4성 한정의 확률은 2%, 그 다음에 통상 확률이 4%인데 너무 많아요. 제가 살짝 영상 찍기 전에 봤는데 0.02%당 한 장이더라고요. 0.02%당 한 장. 그렇게 되면 대충 잡아도 100장이 하는 건데 200장인가? 100장인가? 일단 몇 그냥 많아요.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이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지 않아요 뭐. 누가 솔직히 누가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직. 어 떴다. 어 그렇네. 이게 러브라이브랑 똑같아요. 무지개 블레이드가 떠면 4성이 확정이고 금색이면 확률이고 그냥 흰색이면 아예 안 뜬다 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 하나 빠르게. 일단 넘어가고. 일단 넘어가고. 보면서 해야 돼, 이거. 진짜 올라요, 진짜. 분명히 오래 했는데, 못 외웠어, 아직. 아. 히마리. 히마리 맞나?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히마리 맞는데? 히마리 맞아? 어 바로 떴네요 히마리. 패스야 이거? 근데? 맞나? 패스 맞나 근데? 보면 되지.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나 분명히 보고 시작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애프터그로우에서 이제 3장이, 헬로피워드에서 1장, 그 다음에 로데리아에서 1장, 이렇게 총 5장의 신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니네, 플래티넘이네, 이거. 이거 통상이네, 이거. 통상이네. 통상이 말이네, 이거. 괜찮네, 그래도. 그래도 괜찮네, 이거는. 괜찮네. 네. 아, 보고 가야겠다. 이거 헷갈려요, 지금. 누가 있는. 4성 각성된 걸로만 봐가지고.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왜냐면, 통상 카드도 100장이 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가. 오케이 확실히 왔어요. 금색 일단. 제발. 짜스.
야, 저기 바로 뜨냐? 야, 코코로 바로 한 장. 패스, 한 장. 어휴. 마야. 어, 루이 같은데? 루이 사성 루이 맞네, 중복. 아니 잠깐, 중복 아니잖아. 중복 아니야. 그냥 한 장 얻었었거든. 아 다른 거네, 다른 거. 어? 아코인데? 잠깐만, 아코인데? 잠깐만 아코인데? 아코 있었는데 패스? 아코 있었는데, 와 깜짝아, 와 씨, 와 깜짝아 씨. 잠깐만. 몇 개 뜬 거야? 몇 개 뜬 거야? 대체? 익스기. 익스기로요. 몇 개 뜬 거야? 대장 미친. 익스기. 일단은. 아니 겨우 5천 개. 겨우 5천 개 질렀는데 미친놈 아닌가? 아 이게 사실 근데 제가 이거 키기 전에 15,000 개를 또 썼어요. 전 초전자포에서 썼는데 그것도 망해가지고. 아 다행이다, 여기서 치유받는다 이거. 일단 패스 코코로 이번 거. 그 다음에 아 이거 아니 루이 2차 루이. 그 다음에 아코 이렇게 세 장 떴네요. 아 순간 아코도 패스인 줄 알았어요 이거 순간. 아 벌써 네 장째 일단. 좋습니다. 지금 저 상태로 반개를 올리면은 무수한 비추가 달릴 게 뻔하거든요. 일단. 안 올려요 계속. 안 올립니다. 애초에 이미 천 장 치는 것도 많이 봐가지고. 다시 삼성 중복. 어 그래도 이번엔 조용히 지나갔다. 없다 이번에는. 없어요. 호피파 삼성만 두 장. 다 중복인데 근데 갈리겠네요 이거는. 오케이 왔어요. 6퍼 잘 뜨죠? 아 카노이다. 아 카노원 중복. 아 삼성은 이제 중복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 아 일단 링크다 링크. 링크 네, 링컨 없었어요, 패스. 패스 없었죠. 네, 링코. 아, 거제 중복이야, 또! 어, 비치기 따로 없는 거. 야,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돼, 근데, 이거. 나 사성 중복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거. 가라. 가라? 어, 중복. 네, 그래서. 사성 미셸 이거였죠 원래? 박성전이 원래 이거였죠? 자 이제 두 번 넘었어요. 두 번 다 금색. 근데 아까 금색이었는데 세 개 아니야? 세 장 떠가지고 미친놈이네 진짜. 이거 믿으면 안 돼. 그냥 끝까지 봐야 돼요. 아까처럼 많이 뜰 수도 있는데. 삼성 또 중복. 카논 중복. 미셸. 아 진짜 미셸 이렇게 보이는 것도 참 익숙하지가 않아. 익숙하지가 않아요.
스케줄은 뭐 각성시키면 되죠. 각성시킬 거예요 어차피. 각성시킬 겁니다. 마지막 이제 금세 뭐 의미 없어요 이건. 아까처럼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고. 아까 나온 거 아닌가? 아니야. 아 레이야. 레이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네 삼성 없네요. 없죠. 솔직히 패스하자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애터 이벤트인데 애터를 한 장도 못 넣었어. 애터가 한 장도 못 넣었어요. 봐볼까요 지금? 이번에 넣은 게 희마리 한 장. 아 있네 희마리 한 장. 아 통상이어서 내가 지금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희마리 한 장. 아쿠아 한 장. 루이 한 장. 코코로 한 장이 되겠습니다. 하시 하겠습니다. 아코부터. 그다음에 히마리인가요? 네, 히마리. 아, 앱덕으로 이벤트였는데 그래도 한 장이라도 건져서 다행이에요, 진짜. 그다음에 루이. 루이만 지금 두 장째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두 장.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코코로까지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니패스 한번 가차 한번 뽑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뱅크 가차도 제가 최대한 올릴 수 있으면 꾸준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드림패스 위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조심하세요. 안녕!